말더듬, 그 흔들리는 말의 비밀. 다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. 말을 할 때 소리가 끊기거나 반복되는 말더듬이. 그 흔들리는 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? 말더듬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. 유전적인 요인, 뇌손상,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말더듬은 치료가 가능합니다. 언어치료, 약물치료, 보조기술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더듬 증상을 완화하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꾸준한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응원이 있다면 말더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말더듬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. 다 함께 편견과 차별 없이 이해와 응원을 보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 말더듬, 그 흔들리는 말의 비밀.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.